수급 포착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펜오션입니다. 예. 자,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78점대 어떻게 보면 좀 후하거든요. 네. 예. 본부장님도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종목인가요? 네, 지금 시점이라면 충분히 좀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금일 이제 장중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조금 접근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BDI 지수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SCFI 지수가 뭐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3.5배 정도 굉장히 좀 높은 수치거든요. 코로나 때가 5천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3,500대 수준이면은 뭐 지금 운임은 난리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영향들이 이제 펜오션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주가가 밑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트상 좀 저 위험 구간에 있는 것은 맞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주가가 밑으로 내려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운임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단순히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더 연속성이 있겠거나라고 생각하는 기조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에서는 조금 관심도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기타 노선들에서도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사실 뭐 태풍이라든지 뭐 가뭄이라든지 이런 또 이슈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다른 이런 노선들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정도면 태풍이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는 원래 지나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을 때가 기후변화가 굉장히 크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태풍이 나올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노선적인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영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운임지수가 강해진다라는 것은 결국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펀더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주도주가 약간은 쉬어갈 때는 이렇게 변두리 쪽에 있는 최근에 좀 관심을 잘 받지 못했던 산업군들에서 이런 뭐 좀 굵직한 글로벌적인 이슈가 생기는 산업군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로 인해서 좀 주가의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해운우님이 난리죠. 네.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또 종목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펜오션 우리 이데일리 스핀에서 딱 잡아드렸습니다. 스핀 점수도 잘 활용해 보시고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 포착주 4조 시푸드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K푸드가 거의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스핀에서 72점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떤가요? 예. 사실 이제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연속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일봉과 주봉을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예. 월봉상으로 보면 아직 추세적인 뭐 우상향 기조는 아니고요. 주봉상으로도 역별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굉장히 좀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K푸드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좀 부각이 됐고 후발주자로 이제 김밥 3종 세트, 냉동 김밥 3종 세트를 출시를 하면서 해외 수출 기대감이 붙어줬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이요? 네, 김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죠. 검은 반도체 말을 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사실상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김에 대한 작황이 부진하다라는 거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좀 반사 수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김밥에 대한 수출을 지금 두 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도 김밥에 대한 이런 수출 기조가 물량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에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이게 좀 이벤트성으로 강하게 수급이 포착이 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먹는 부분들이 단기간에 뭐 조금 비싸졌다고 안 먹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우리 지금 뭐 밖에서 김밥 못 사 먹죠. 그럴 정도로 어쨌든 음식이라는 것은 한번 사람들의 입맛에 들어가고 그 사회 문화로 들어가면은 잘 바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지역에 대한 다변화 기조는 뭐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명확한 수출 데이터에서 꺾이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조금 관심은 가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농심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에서 PR은 아직 업종 PR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좀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이격이 좀 벌어져 있다거나 차트상 이제 정배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일부 막힐 수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밥은 바로 말아서 쓸어 먹어야지 제일 맛있는데. 아, 그렇죠. 어쨌든 해외 수출이다 보니까 전 세계인의 그 입맛을 사로잡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질만 한 부분인데 냉동 김밥 관련주 이런 부분으로도 추가적으로 말씀 주셨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상승률 상위 종목 오늘 인텍 플러스를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당연히 상승 상위 종목에 잡혔는데 이게 스핀 점수는 70점대 미칩니다. 68점. 오늘 상한가 갔어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슈 점수가 있었다면 네. 총점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파운드리 A사의 검사 장비 퀄 테스트 이제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장 초반에 상한가 안착된 이후로는 지금 상 잔량 자체도 좀 변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관심도는 굉장히 좀 높습니다. 이게 장 시작하고 한 3분, 5분 지났을 때 봤을 때 한 43만 주 정도가 걸려 있었는데 지금 아직도 44만 주에서 걸려 있고 아예 거래가 안 되잖아요. 사실상 상한가 걸려 있더라도 이게 체결이 좀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라고 또 본다면 충분히 좀 추세적인 연속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 종목이 4월 달에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그때 목표 주가 4만 원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가시화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이 종목을 왜 이렇게 눌렸었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이 이런 좀 하반기에 나오는 모멘텀들로 인해서 좀 턴어라운드 기점으로 굉장히 좀 높은 목표 주가 44,000원대가 나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 이벤트를 바탕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됐다라는 것은 뭐 약간의 리드 타임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발주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그 발주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이게 확대가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이 기업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경쟁 회사가 사실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입니다. KLA라고 해서 장비 업계에서는 사실 좀 독보적인 지위에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를 조금 이겼다라는 평가도 나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향후 물량에 따라서 기업의 평가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상한가가 절대적으로 풀리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수급적인 연속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이 상황들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만큼 이 콜 테스트 작업 통과는 굉장히 좀 이벤트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상한가를 한 종목에 내기가 엄청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상한가를 이렇게 시원하게 딱 뻗으면 추세가 정말 강해질 수 있는 힘이 밀집되기 때문에 네. 예, 굉장히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폐지를 그렇죠. 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4만 원짜리 리포트도 나왔다고 하니까 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끝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펙스입니다. 이데일리 스핀 점수의 최고단이 95점이거든요. 이거 만점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뭐 점수가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차트상으로도 사실 정배열 흐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거래량 동반한 상승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점수 쪽에서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사실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수급이 좀 대형주 단에서는 많이 움직이지만 소형주 단에서는 이렇게 외국인의 연속성이 나오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적인 연속성이 좀 일부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점수가 좀 높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이제 이전에 닿지 않았던 상승력, 이전에 닿지 않던 그런 이평선들을 따라서 상승력이 나오다가 그다음부터 기울기 자체가 상당히 조금 더뎌지고 있다는 네. 것은 이벤트성에서 시장에서 반영하는 그 횟수 자체가 상당히 더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응은 하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또 파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울기 자체가 좀 완만해지는 상황들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30조 원 규모의 뭐 사용용 필터 시장에 대한 이런 확대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벤트가 되기는 하겠지만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이 이슈로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슈의 이런 신선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뭔가 무리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지금 60선과 120선 라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들을 깼을 때는 반드시 좀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가격대까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21선 테스트하는 1500원 라인을 좀 이탈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번 수익을 확정 지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추이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고점 라인 부분에서 대량 거래를 터졌는데도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이전에 쌓아왔었던 물량들을 좀 이렇게 매수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정리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속성 부분에서 만약 이탈이 되면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크게 이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좋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겠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후 사정 잘 몰랐을 때 거래량 붙으니까 긍정적이겠구나 싶었는데 또 전후 사정 말씀해 주시니까 네. 기울기가 완만? 뭐 이런 다시 브레이크가 걸리네요. 그러니까 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일리아 스피인 네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본부장님의 5장 관련주를 들어볼게요. 네, 관심주. 예. 네, 저는 HMM을 사실 선택을 했습니다. 뭐 오늘 해운주들이 좀 상당히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에서 소개드렸던 SCFI 지수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요 HMM입니다. 과거 이제 코로나 기간 때 1000선에서 똑같이 5000선까지 올라갔을 때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보다 뭐 엄청 높았잖아요. 예, 엄청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2.5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네.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이게 근데 2만 원대부터 5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상승력은 정말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의 흠슬라라고 불렸었던 이유가 운임 지수가 워낙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진짜 완전 퀀텀 점프로 막 빵빵빵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운임 지수의 기울기 자체가 이런 급등주처럼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1000선인 게 지금 단기간에 이제 3500선을 뚫어주는 거의 그 부분까지 갔기 때문에 운임에 대해서 실적적인 기조가 상당히 좋아질 거고요. 물론 연고체에서 전환하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좀 부담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미 증권가에서 그게 출하가 다 되더라도 네. 현재 글로벌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다라는 내용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적적인 기반이 붙어준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크아웃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게 피크아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이거 금방 끝나겠지 했던 게 벌써 2년이 넘어가고 그러네요. 있고요. 중동발 리스크도 지금 엄청나게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선박들에 대한 공격 이슈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만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우회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발주가 들어오긴 했지만 건조돼서 나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이슈가 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으로 환경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항을 할 수 있는 배수도 점진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럼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환경 규제에 따라서 부담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숫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Q에서는 절대적으로 물량이 늘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P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엔 Q는 동일한데 P가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숫자가 높아지는 그렇죠. 거고 그건 산업적인 성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스크사가 올해 이제 영업 전망치 자체를 확 바꿨죠. 원래는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이제 10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운임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10억에서 30억 달러로 전망치를 아예 상향 조정해 버렸어요. 그럼 그 폭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세계 2위의 회사인데 이런 운임지수나 이런 기조 자체가 단기적으로 끝난다라고 했다면 이런 전망치 자체를 이렇게까지 급반전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HMM 같은 경우도 차트상 가장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뭐 흥하이온이라든지 뭐 STX 그린로직스 같이 가벼운 종목군들은 이미 정말 급등들이 엄청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좀 느리지만 묵직하게 봐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물 만난 물고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 사실 뭐 현재가에서 바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종가상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2만 천 원을 보고 있는데요. 뭐 사실 이거는 지나가는 뭐 이제 약수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전 직전 고점 정도는 충분히 좀 뚫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 소화가 일부분 나올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임 지수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3,000원까지는 목표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16,500원입니다. 사실상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좀 뚫었을 때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들 그리고 해당 부분이 이탈이 됐을 때 좀 강력하게 조정이 나왔었던 라인이 16,500원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이제 오후장 마지막 전략 좀 전해주세요. 예. 네, 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파생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금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이 되었던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이 되었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뭐 변압기 요 정도 안에서만 사실 대장주들 위주로만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무방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군을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PC 이전 기조 효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낮게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기술주들의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확실히 갈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기다리시면서 차분하게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스핀을 통한 데일리 핫스핀 네 종목과 더불어서 5장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하창한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과 유익한 시간 보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